하지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인입니다. 그날 밤을 기억하시는지요?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내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살자. 저는 말했습니다. 예수님!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요.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저주했습니다. 그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부끄러이 믿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네요.